comfortably죠. They 그들이 need to retire 은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Comfortably 편안하게 은퇴할 필요가 있는 거죠.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set up 시작하기보다는 start예요. 뭐를 시작하기보다는 new businesses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 뭐 한다는 얘기야? 은퇴 자금을 보존해서 아껴서 쓰려고 얘기하는 거지. 뭐 하려고? 새로운 리스크를 뭐 하려고?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this is 이것은 somewhat 다소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Balanced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people retiring and drawing down their accumulated savings. 자, 이게 중요해. 사람들이 by가 붙었으니까 절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와? 동명사. 그리고 여기도 뭐가 와요? 동명사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주어 동사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함에 따라서 균형이 맞게 돼. 첫 번째, retiring, 은퇴하고 drawing down이 뭐가 되겠어? 계속 찔끔찔끔 빼먹는 거죠. 인출하다죠. drawing down은 여기서 뭐예요? withdraw죠. 계속 찔끔찔끔 인출해가는 거죠. 뭐를요? The accumulated, 그들의 축적된 savings, 저축을요. 그리고 which, 그것이 in total, 전체적으로 뭐하게 돼요? lowers, 낮추게 되는 거죠. 뭐를 낮춰? savings, 절약을, 저축을 낮추게 되겠죠. 왜? 저축한 걸 낼름낼름 빼먹으니까 저축률을 떨어뜨리게 되겠고 동시에 뭐도 낮춰요? 노인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investment rate, 투자 비율도 낮추게 되겠죠. 즉,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잘 봐. 노동인구에 뭐가? 노령화가 뭐를 일으켜요? 간단하게 말하면 경기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경기 위축을 불러일으켜요? 첫 번째, 뭐예요? 고가품을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수 축소죠. 내수 축소가 뭐야? 주택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domestic demand예요. 즉, 내부 수요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저축률이 어떻게 돼? 경기 지표의 가장 중요한 저축률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총체적인 경기 위축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는 지금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이걸 싹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노동인구를 모아야 돼? 은퇴 시기를 뭐 하자는 얘기야? 늦추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돌려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은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직업에 따라 다르죠? 어떤 회사는 55세 되면 나가라고 해요. 그죠? 연구직은 52세, 53세 되면 한 7, 8억 주고 어떻게 해요? 나가, 내쫓아버려요. 그럼 7, 8억으로 또 일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연구소 차릴까요? 7, 8억으로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노동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걸 늘리면 되겠죠? 뭐처럼? 교수 정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수 정년이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야, 교수의 정년이 몇 살이야? 60세죠, 60세. 만 60세.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몇 살까지 살아? 이제는 81세, 87세야. 뭐가? 남자가 평균 연령이 81세, 여자가 평균 연령이 87세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21년, 27년 뭐 할 건데? 그때까지 쓸 돈 모아놓냐는 얘기야. 아니죠.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그냥 무슨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 거요. 기승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한 200억쯤 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치? 의사는 누가 좋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연구원은 자기가 좋아요. 그죠? 자기가 편하니까. 의사는 누가 좋아요? 마누라와 아들, 딸이 좋은 거죠. 왜? 의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연락 고생하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아들, 딸은 안 좋은데, 처자식은 안 좋은데, 자기만 좋은 직업이 또 있어요. 뭘까요? 외교관이죠, 외교관. 외교관 아들, 딸은 죽어야 고생을 합니다. 진짜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 처자식 고생시키고 싶으시면 외교관 같은 거 하세요. 그죠? 요즘 외교관 입과 출신도 뽑는 데더라. 외교관 시켜주면 할 거야? 할 거야? 외교관? 아니요. 아이씨, 이과들, 씨. 자, 어쨌든요. 계속할게요. 외관 좋은 거야. 준영아, 할 거지? 봐. 제주를 할 거지? 네. 봐, 영혼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지?
그거 시켜주면 춤이라도 추죠. 아, 그러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During 1890s. 자, 1890년대 동안. 자, 누가 나와요? 리차드 헨리가 나와요. 리차드 헨리는 누구였다? Was caretaker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Resolution Island. 이거 뭐예요? 자, 이게 어디냐면 뉴질랜드에 있는 섬이에요. 이곳에서 뭘 했냐면 대영제국이 호주로 유배를 보냈죠. 호주는 유배지예요. 아시다시피. 그죠? 죄 짓는 사람, 영국 내에 죄 짓는 사람들 유배시켰어.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서 또 싸우고 살인하고 이래갖고 또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의 레솔루션 아일랜드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맨날 욕하고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영국에 있을 때 Where are you from? 하면 New Zealand. Which part? 하면 Resolution Island. 오. 그죠? 오, 이 어 한마디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이 Resolution Island의 케어테이커였어요. 어디에 있는? In remote Fiordland. 자, 멀리 떨어진 Fiordland에 있는 그죠? On the west coast of New Zealand. 뉴질랜드의 어디에? 서쪽 해안에 있는 South Island, 남섬에서 즉 뉴질랜드 남섬의 서쪽 해안에 있는 피오르드랜드에 있는 무슨 섬? 레솔루션 아일랜드에 이런 명칭 하나도 중요하지 어차피 식민지예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 keen naturalist 자 요즘에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naturalist 예전에는 이 말을 쓰기 전에는요 naturalist를 쓰기 전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요 zoologist라든가 동물학자 그 다음에 뭐예요? botanist죠 식물학자 이렇게 나눠 썼어요 이렇게 쓰다가 동식물학자 이렇게 나눠 쓰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fauna and flora 이게 무슨 뜻이야 fauna and flora가 무슨 뜻이야 동식물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요 이 말 그대로 써요 영어에도요 분명히 수능 완성쯤 되면 한 번쯤 나올 거예요 fauna and flora 동식물 뭐다 ecologist 생태학자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에이씨 나추럴리스트 어차피 자연이잖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소개해요 I'm a naturalist 그럼 여러분들 안 궁금해요? 식물학자인지 동물학자인지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a keen 열정적인이죠 이 keen 대신에 쓰는 말이 뭐예요? enthusiastic이죠 그죠? enthusiastic 열정적인 naturalist 동식물학자로서 he noted 그는 noted 주목했어요 이건 삽입이야 with concern 필요 없는 말이에요 걱정을 가지고 주목했어요 뭐를 주목했어요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뭘 주목했어 impact 영향에 주목했어요 뭐의 영향 on native birds 하면 뭐야 야생 조류의 영향에 주목했어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Of the arrival. 뭐야? 도래함에 따라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Advent죠. 도래함에 따라서 뭐가 도래해? Recently introduced. 바로 이거죠. 최근에 도입되어진 뭐에 따라? Stoats. 이거 뭐예요? Stoats.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족제비 같은 거. 거기 적혀 있냐 혹시? 밑에 적혀 있냐 이거? 그럼 족제비 같은 거야 어쨌든 Stoats 하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북방 족제비. 족제비 그냥 전 제 머릿속에 족제비예요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도입